누군가의 운명을 읽고 누군가의 운명을 점치는 자. 하늘이 점지한 운명은 과연 누구일까? 같이 있잖아, 여러 명이. 오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고의 마스터들. 이들의 까다로운 테스트 속에 선발된 단 한 명의 새로운 영매사. 선발된 최고의 예비 신재자에게 무료 신꽃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의 MC, 눈꽃 마녀. 마스터 남치마. 마스터 지정 대신당. 마스터 순화당. 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리고 싶은 건 무엇일까? 강신문은 제자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제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끔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숙명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상과 같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셔서 자신의 운명과 제대로 맞서 싸우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무당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좀 심어주고 싶고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어떤 진단을 분명하게 받고 싶어서 오시잖아요. 분명하게 판단을 내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무병인지, 어떤 것이 빙이고, 어떤 것이 조상령인지, 또는 무엇이 어떻게 산소탈이 나서 이 연희 일반인들이 왜 신병을 겪고 있는지. 지금 솔루션을 통해서 나도 그러는데, 나도 저렇게 아팠는데, 나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도 용기가 없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나도 정신과 심리치료만 받았는데 정말 이거는 신의 또 기운도 있나 보다, 조상의 기운도 있나 보다, 아르마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르마리가 되고 진단을 잘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운명을 건 테스트가 지금 시작됩니다.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우리는 이것을 신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증상들이 신병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랜 시간 알 수 없는 증상들로 힘들어한 분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과연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매사로 태어날 최후의 한 명은 누구일까요? 그 짧지만 위대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테스트를 받기 위해 많은 지원자들이 몰린 지난달. 지원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1차 서류 심사가 진행된다. 많은 지원자들 중 테스트를 받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까? 서류 심사를 통해서 네 분의 선생님과 함께 10분 정도를 가려내어서 아픈 사연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선생님들의 옳은 판단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못 하시는 분. 중간에 뭐 없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네. 그 금전의 그 기운이 네. 금전적으로 굉장히 고력을 겪는 분. 네. 근데 꿈보살인 것 같아요. 꿈으로, 이 몸주 직성으로 그건 느끼나 신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직접 만나보고 싶은 친구 중에 하나, 저 생각으로는 만나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꿈보살 말씀하신 꿈보살이 뭔지 좀 한 번만. 꿈보살은 꿈에 미래에 대한 일이나 자기의 일에 대한 일이나 꿈을 영화처럼, 그러니까 계속 꿈을 막 계속 꾸는 거지. 어때요? 원래 신의 생은 타고난 직관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신인지 아닌지, 근데 인과물이, 그러니까 인간의 풍파가 너무나 많았죠, 이분은. 그걸로 다 어떤 만신 분들한테 가면 너 신이야. 근데 조상 바람이 더 많잖아. 맞죠. 요즘에는 단지가 보여.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은 네, 있죠. 직접 얼굴을 보고. 9번에 보면 이영 씨가 계시잖아요.
저 이분은 만나보고 싶어요. 이분도? 네. 저도 그래요. 이분도 이분은 지금 굉장히 절박하고. 아니 선생님 진짜 공감하는 게 아까 지금 이하고 이는 정말 이게 신이면 신이고 또 내려오는 아까 뭐 이제 굿에 따라서 좀 들리겠지만 그 불사 엇바람이 있잖아요. 신바람이 있고 엇바람이 있어서 이 두 친구는 만나고 싶네요. 자 참가자 11번 근데 엄마 편에서 오는 조상바람이 굉장히 해서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거꾸로 살면서 이렇게 술 마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점사라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맞추는 거지 허주가 들려서 혼자 말하는 것도 같고 네 일문 일답하고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한번 만나보는 게 직접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우리 17번째 사례자 보시면은 눈빛에서 세게 흐릅니다. 이분은 신병 테스트 참가하실 분이 아니라 구슬에서 빙의를 빼야 되고 귀신도 한둘이 붙은 게 아니고 잘못하다가 지가 지 목숨 끊는다 그러죠. 여러 지원자들 중 마스터들이 선발한 10명의 지원자들. 신의 길을 가야 할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 심도 깊은 2차 테스트가 지금 시작된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사례자분들을 모셔서 깊은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등장한 김민주 지원자. 꿈을 꾸면 이게 선봉이나 예지몽이 잘 맞아요. 남동생이 작년에 춘천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매몰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제가 동생이 죽는 꿈을 저희 집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죽는 거를 근데 그 10개월 있다가 정말 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할 때 선봉 받은 지가 언제예요? 10년 됐어요? 저는 예지몽. 선봉 받은 지가 제가 10년 넘은 거 같아요. 10년, 12년 안 됐어요? 10년 넘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적도 있어요. 이렇게 답답해서 무당분들과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제가 전화통화로 법사님 3일 있다고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런 얘기도 막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냥 나와요? 떠올라요? 그런 말이 뵙고 싶어요? 뵙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 민주 씨 오늘 좀 어렵게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민주 씨 엄마 성이 친정 엄마 성이 뭐예요? 정씨. 정씨예요. 정씨부리예요. 숨은 말명이 있습니다. 정씨부리에 어머님 쪽에 숨은 말명이 뭐냐면 이제 불리지 못하신 분이에요. 네. 신 가물은 엄마도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을 거예요. 네, 내 병이 무슨 병인지 확실히 알고 분명히 좀 마음을 솔직하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씨가 고통이 느껴지는데 이제 금방 뭐가 올 수도 있고 살짝만 눈 감아볼게요. 제사밥도 못 얻어 잡수고 세상에 산소도 없어지고 그래서 자손한테 왕래를 하셔서 예감도 주시고 직감도 주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 잠시 후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부채. 화가 나요. 이거 한줄에서 느껴지는 건 꽃가슴 할머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지금 화가 나신다. 네. 왜 민주 씨한테 와 있는지, 분리로 온 건지, 아니면 원하는 게 있어서 온 건지. 민주 씨, 무당 하고 싶어? 나 좀 비니치고
저는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고통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네. 근데 무당이 쉬운 게 아니야. 아무나 못해. 그지? 근데 한 번은 이 조상이 됐던, 놓으세요. 조상이 됐던 귀신이 됐던. 네. 네, 한 번은 이분들은 지금 몸을 감고 있는 분들을 네. 쳐내고 보내고 나서 한 번은 바다는 보고는 싶습니다. 잘라. 김민주 지원자 1차 면접 테스트 통과. 다음 등장은 강태원 지원자. 우리 님은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데 네. 오늘 참가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제 18살 되고 나서부터 이제 꿈을 너무 많이 꾸고 또 제가 막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 혼자 산에 가고 혼자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야. 학교에서도 계속 가이가 학교에서도 놀리고 친구들 사이도 다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공판을 짓는 구슬을 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서는 또 지금은 너가 때가 아니다. 모르겠다. 성인이 돼서 네가 그때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산으로 가자라 뭐 산에 가서 내가 혼자 기도를 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 누가 가자고 환청이 들리던가요?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뛰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면 저기 본인이 네. 정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약을 먹었다든지 네,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정신과를 다녔죠. 혹시 네. 여기 이 프로에 참여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검증을 받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나는 제자이고 싶다? 반방인 것 같아, 반방. 아니라 그래도 마음이 실망일 것 같고 너는 맞다라고 하더라도 걱정일 것 같고 이게 오방기라는 건데 여기서 손을 들려서 세 개만 뽑아보세요. 세 개만 뽑아보세요. 하나, 둘. 많이 해본 솜씨인데. 아유, 그때 그 정도 되면 색깔 별대로 등 뒤에서 님 뒤에서 한 가지 색을 뽑아볼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어떤 색깔인지를 한번 감을 열어보세요. 자, 느낌을 여기다가 보내보세요. 저도 텔레파시를 보내볼 테니까. 지금이요? 네, 지금, 말씀해주세요. 하얀 색깔. 하얀 색깔이요. 네. 자, 그러면 또 한 번을 또 해봐요, 우리. 자, 강태원 씨, 네. 이거는 무슨 색깔인지. 자, 느낌으로. 연두 색깔.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해봐요. 자, 이거 느낌으로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 색깔. 네. 아까 뭐 이렇게 허죽굿을 해야만이 된다. 이런 거보다는 신령에서 보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네. 조상, 영, 테마, 빙의 이걸로 해서 이게 너무 마음에 꽂혀 있어. 신이라는 환각에 꽂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통해서 걷어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엄청 길어, 그지? 네. 그래서 이쁘고 좋고 맞아. 그래서 부른 거야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무당계통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지. 아니,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진짜 힘들어가지고 온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마스터 전원 불통 판정. 다음 참가자 이재영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세 번째로 등장한 이재영 지원자. 거의 한 반개월 정도를 집에 누워 있었어요. 어디가 아파서? 아프다기보다는 몸이 안 움직여져가지고 이제 마비야 아니면은. 네? 마비 증상이 온 거야? 마비 같기도 하고 기운이 무거워서 척 쳐져요. 사실 이제 꿈에서 보면은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동생한테 방울을 흔들고 엄마도 이제 이런 단상 앞에서 대나무를 들고 제사상 같은 거 차려놓고 막 대나무를 흔들고 계시는데 거기 위에 이제 막
노란색 팍 네모난 판때기 쓴 무슨 할아버지가 이렇게 구슬 달린 모자 쓰고 흰 수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할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셨고 한 분은 이제 이렇게 큰 염주를 막 목에 걸으셔서 또 수염 이렇게 긴 할아버지가 큰 지팡이 짚고 앉아가지고 엄마가 대나무를 막 흔들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계셨었거든요. 이 이재용 씨 가중에는 윗대 구대천문에 불리던 성수가 있는 건 사실이야. 네. 더불어 말명이라 그래서 숨은 대신도 있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서 있는 태도나 시선 처리나 제스처를 보면 상당한 정서 불안이야. 그런 거 느껴요? 신나? 네, 신나가지고. 좋아? 네,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지금 아기가 제일 먼저 이제 동자라고 표현하죠, 남자아이. 네, 네. 자, 5살에서 4살 상간이야. 그 아기가 제일 먼저 들어서서 신났다, 신났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여기 뛰어다녀. 네. 본인 느껴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계속 다 본인 느끼죠? 신나죠? 네. 옷이나 화려한 거, 귀걸이,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본인의 눈에 많이 띄지 않아요? 엄청 많이 띄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색동 저고리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막 그냥 막. 그러면 재영 씨, 네. 선녀가 따라다니는 건 알아요? 네,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꿈에서도 언제부터? 봤어요.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언제부터? 꿈에서 봤었는데. 그 꿈에 이제, 언제? 그거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떻게 기억은 안 나요. 계속 그 꿈은 수채화 막 그리, 물감으로 그리듯이 눈앞에 계속 진짜.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재영 씨 네. 신의 가물도 있으시고 또한 조상용도 같이 있는 상황으로 나와요. 네. 무당이 된다면 본인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진짜 이게 제가 아팠으니까 이렇게 아픈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대단한 생각을 하네. 아들 거예요. 웬만한 사람한테는 네. 잘 테스트를 안 하는데 재밌으니까 들고. 네. 눈 마주 눈 떠. 자 이제요. 네. 자 눈 마주쳐. 자 손 보고 하나 둘 셋 감어. 느껴봐. 자 화경 뜨게 해줄게. 하나 둘 셋. 마스터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을 보이는 존재. 대체 누구인 걸까? 애기야. 신나? 몇 살이야? 6살? 네. 너 말고 또 몇 명이 왔어? 4명 왔어요. 4명? 네. 그럼 6살이 대단이야? 그럼 여자애가 있어요. 여자애? 네. 동녀? 쟤는 몇 살이야? 네, 7살이요. 7살이 제일 큰 동녀구나. 네. 그러면은 7살짜리 동녀. 자, 대답. 네. 누가 왔어? 난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할머니는 네. 무슨 옷을 입고 오셨을까? 할머니는 흰 색깔 옷 입으셨고 할아버지는 저 색깔 입으셨어요. 아 이렇게 옥색 비슷한 네. 거? 네. 그러면 어디서 돛 닦고 왔을까? 할머니는 바다에서 오셨고 맞아 옳지. 할아버지는 이렇게 산에서 오신 분이셔요. 우리 이재영이가 응? 네. 제자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네. 가야 돼? 가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돼. 이렇게 살면 안 돼서 너무 힘든데 가야. 잠시 잠깐 선생님 눈 마주치고 자 하나 둘 셋 떠. 눈 떠. 진정. 숨 내쉬어. 쭉. 자. 카메라 여기 보면은 이 잠깐만 이리 돌아봐봐. 지금 얘가 애기들을 싹 올려놓으니까 이 목에 별상이가 올라서 빨갛게 지금 쫙 자국이 나요. 여기 지금 자세히 클로즈업하면 네가 말한 애들은 제 별상 용궁 산신 애기들 다 표적은 준 거야. 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두 번째 테스트를 또 받아봐야겠죠?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스터 만장일치 이재영 지원자 1차 테스트 통과. 다음 참가자 지정한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 등장한 지정한 지원자. 작년에 이제 언니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서 제가 봤는데 저한테 그냥 저를 정찰 본 게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로 하시고 그냥 엄마 진옥이 하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제가 보러 다녔었어요. 사실 테스트도 사실 받았었어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후로 테스트 받은 뒤로부터는 더 이렇게 힘도 꺼지고요. 네? 기분이 열린 거지. 네. 저는 뭔가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내 안에 그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귀신인 것 같아? 귀신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귀신이라고 그거, 생각은 들어요. 그분이 있어서 느낌이 어떠세요? 머리에서는 뭔가가 느껴요. 여기서 그러니까 백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뭔가가 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느껴지면 그럼 네. 나의 감정 기폭은 어때요? 좀 심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뭐 감기에도 몸살에도 안 걸렸는데 네.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거나 네, 있어요. 또 한기기를 느낀다든가 축축 쳐져서 만사가 구찬다든가 네, 다 있어요. 이제 고로 간다. 살짝 감아봐. 뭔가 느끼는 듯 찡그리는 지정한 지원자. 잠시 후.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눈 뜨고. 할머니가 오시는 느낌 받았어? 네. 왜 할머니가 둘로 보여? 네, 우리 집에 할머니가 두 분 계세요. 네. 할머니 두 분이신데 본인을 살려줄 할머니는 한 분이야? 원주력에서 오신 할머니. 알죠? 네. 자, 내가 볼 때는 2차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선생님이랑 상의를 할 테니까 자, 마음 안정. 네. 자. 숨 세 번. 하나, 또 한 번. 둘, 또 한 번. 옳지. 자. 아, 됐어. 강력한 신의 파장도 이제 표적을 주셨고 본인의 신출력도 있다 보니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에 2차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한 지원자 1차 테스트 통과. 네, 입장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 등장한 천서영 지원자. 그냥 항상 꿈에 뭐가 보이고. 전문. 네. 그리고 제가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느낌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어떤 식의 대화를 하세요? 그분들한테 그냥 보여지는 사람한테는 제가 얘기를 해요. 뭐 무당처럼? 네, 너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자살도 많이 했는데 살았어요. 집에 뭐 불도 내봤고 뭐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목, 목도 진짜 목도 매봤고 네 팔도 거봤고 다 해봤는데 뭐 살아나있더라고요. 내가 잠깐 테스트해서 나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몸이 80, 90 먹은 할머니 몸이야. 어? 어떻게 서 있어 다리? 기운이 네. 쫙 빠져갖고 있는데. 잡아봐. 피고 싶으면 피고. 피는 자세가 나오는데. 좋아요? 그건 어떡해요? 만약에 신이 된다면 네. 거짓이 없어야 돼. 네. 알지? 네. 살짝 감아봐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살짝 감아봐. 의식이 시작되자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지원자의 목. 일어나. 자, 일어나. 넘어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천서영 지원자. 잠깐, 천천히 일어나. 다쳐봐봐. 까면서 아니, 앉을 때 이유가 있어. 앉고 싶어? 기차 다물었다. 숨 쉬어, 뱉어. 다시 씻어. 하나, 둘, 셋! 자, 끌어올려. 하나, 둘. 뱉어, 쉬. 수, 뱉어. 여기 조상이 지금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목맨 사람부터 해서 약 먹은 사람, 술 취한 사람. 너네 대체 조상들이 뭐 한 거야? 어떻게 살아? 누군지? 아버지 홍세윤씨냐? 나? 어. 누구야? 말하세요. 말해야 돼. 아이 아빠. 친구, 처녀. 아, 아이 아빠. 아이 아프대. 나? 애기도 있어. 딱 날 거 같아. 내 정신 잃으면 안 돼.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목소리 잘 들어! 자, 발 뻗고 쌤 발바닥 딱 잡아. 하나, 둘, 셋. 서영이, 네. 손 차려봐. 네. 눈 떠. 네. 너 참 묘한 매력 있다. 정신, 응? 너 너무 안 돼. 딱 네. 서영이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네. 일어날 수 있어? 네. 잡아. 본인은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기문이 완벽하게 열려 있고 네. 원매치고 한매친 네. 객이 될 수도 있고 내 조상일 수도 있어. 네. 그분들이 너무 많이 몸에 감겨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완벽한 빙의 상태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는 위험해. 위험해. 죽고 그러니까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자,
선서영 씨 앞날에 신의 가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선서영 지원자 마스터들 고심 끝에 1차 통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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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등장한 이유정 지원자. 원래는 처음에 제가 이 테스트를 참가하기 이전에 그 편하게 말씀하세요. 눈물이 나오면 흘려도 돼요. 그래요. 흘려도 돼. 복받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렇지. 제가 어릴 때 한 죽고 나서 오빠가 죽고 나서 이제 엄마가 절에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어릴 때 마음에는 교회도 가면 계란도 주고 하니까 교회 잠깐만 갔다가 절에 간다고 이렇게 제가 하고선 갔어요. 그랬는데 엄마랑 절에 갔다 와서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해서 못 일어났는데 그때 꿈에 돌아가신 큰 삼촌하고 저희 집 마당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따라갈래 그랬더니 삼촌은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오빠는 들어가라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막아주시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계속 저는 삶을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혹시 집안에 불렸다거나 옥수 발언을 했다거나 그랬던 분이 누구신가요? 저희 엄마가 했었는데 오빠 그 받고 나서 오빠가 바로 죽었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네 엄마 한 분만 모셨어요. 엄마하고 오빠가 죽었대. 그렇게 이제 죽고 나서 오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이모가 받았다가 퇴송했다고 하시기도 하고. 작년 그러니까 무술년 하반부터 개년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직성이라면 직성이고 가물이라면 가물인데 그런 기운이. 내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느꼈어야 되는데. 네, 느꼈어요. 왜냐면 38살 후반부터 지금 39살에 신혼이 열리는 격이거든.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저기를 듣고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느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친할머니. 네. 오늘 확인을 받고 싶나요? 네. 제가 당신의 연기에 손을 대는 거 어때요? 감사합니다. 근데 당신의 눈이 간절해. 그러면 간절한 만큼 해봐봐. 잡아. 자, 선생님 눈 봐봐. 자, 대천문으로 대화를 하게 해준다. 하나, 둘, 셋! 할머니, 대답을 하시고 자선의 몸을 빌러 오늘 영원의 말씀을 나누세요. 자신을 알아주자 눈물을 보이는 영적 존재.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 응? 우리 이유정 씨 몸에 언제부터 와 계시는 거예요? 표정만 주지 마시고 말을 뱉어. 기회야. 어떤 할머니? 자, 이유정 눈 떠. 지금 유정 씨가 묵은 상문부터 진 상문까지 쭉 오고 있어. 지금 가려고 준 건 원신이기보다 상문을 타고 있는 이제 신조상이라고 해. 그 느낌에서 강해. 사실 진상문이 들면 좀 어려워. 그래도 감흥은 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오늘 듣고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해도 흘려요. 그런데 유정 씨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이 차에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절박해 보이고 애절하죠. 네. 진실성도 있고.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지금 마주 보고 있으니까. 이 자태였어.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싶네요. 보고 싶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이유정 씨. 마스터 만장일치 1차 통과. 복경민 씨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섯 번째로 등장한 복경민 지원자. 제 나이에 맞지 않게 그동안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좀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안 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그냥 찾아간 곳마다 그냥 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점집을 많이 다니셨다는 얘기인데 어떤 연관이 있었나요? 그때 누가 불리던 분이 계셨다든지. 증조 할머니가 네. 계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무교남 부속 쪽으로 관심이 네. 가셨나요? 네, 왠지 아니게 끌렸던 것 같아요. 무당이 되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저는 다들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진짜 본인 의지는 맞으면은 가려고요. 진짜 맞는 길이라면 저는 꿈이 원래 간호조무사? 크게 얘기해. 간호조무사. 거기에 대해서 찾아서 하려고 하면은 계속 마음이 바뀌어요. 나오세요, 선생님. 없어.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잡던. 네가 잡고 싶은 손에다 잡아봐, 일단은. 어디로 잡을 건지, 부채가 어느 손에 갈 건지, 왼손으로 어디로 갈 건지 잡고 싶은 대로 잡아봐. 그렇게 잡고 싶어요. 자, 부채는 피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폈죠. 그럼 손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잠깐만, 선생님 좀 걷어내고. 너의... 정말 신이 있다면 위에서부터 감옥을 내릴 거니까 돌아가신 사람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누구야?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삼촌. 삼촌이야. 삼촌이 어떻게 가셨어? 순간 자살한 삼촌이 떠올랐다는 지원자. 자, 그 삼촌의 시신을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봤어. 자, 연구실에서 봤어. 현장 직사한 걸 봤어. 현장 직사. 직사한 거. 자, 삼촌을 실어봐. 삼촌의 마음을 느껴봐. 자, 서러움에 울 것이고. 자, 소리를 지르고 싶은 질 것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어떤 마음이야? 속이 찢어져 안 찢어져? 찢어져요. 찢어지지? 살고 싶었어.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 우리 애기도 살고 싶어. 맞아요. 신을 통해서 살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이런 조상의 빙의부터 먼저야. 알았어. 그래서 이 소천문 대천문을 막아버리니 신이 들을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 자살기가 앞에 서 있어서 너의 이렇게 신이 없는 사람은 없어. 풀릴 것이냐 못 풀릴 것이냐 이거를 우리는 보는 거야. 그치? 내가 어렸을 때 그 삼촌의 험한 꼴을 봤단 말이야. 눈으로. 눈은 상문에서 밖에 있어서 신을 내린다 그래도 누가 내리든 간에 어려운 분이야. 복경민을 그래서 조상년 빙의 테마부터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2차로 한번 일단 더 보자. 선생님 어때요? 네. 2차로 더 봐서 테스트를 해서. 마스터 만장일치로 1차 관문 통과.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등장은 이정희 지원자. 몸도 안 좋아지고 지금 가정도 좀 다 깨졌고 해서 이제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보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저가 이게 뭐지 그런 신기 있다는 거 괜찮은데 아기까지 그게 갈 수 있다 하니까 이 소리에 어머. 네 좀 안 갖고 싶 애까지 안 물려주고 싶어서 네 애가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뭐 누구를 보면 내 느낌이 딱 얘기하면 네. 그게 맞는지 어떠한 증상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면은 얘기하면 또 맞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TV를 보다 으쓱하고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이게 뭐지 기분이 더럽다는 게 말이 말문 발바닥을 때 튀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11살 먹은 아기라고 그랬죠. 네. 그 아이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네네. 그 아이한테는 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여가지고 진짜 얘한테까지는 이게 안 가야 되는데 이 생각에 너무 마음 졸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답답해서 인생을 살다가 네.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가실 때 네, 네. 아이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 아이가 네가 안 받으면 아이가 무당이다라고 얘기하는 무당한테는 가지 마. 내가 우리 저기 씨가 신이라면 내가 우리 옷을 벗어야 돼. 몸을 그 정도로 강력하게 신 아니에요. 우리가 양달도 있고 음달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음달에 있는 거예요. 양달이 조금 있으면 와요. 와요? 오니까 엄마가 희망을 갖고 이 자손을 네네. 바르게 잘 지켜내세요. 신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 좀 속 시원하게. 마음 놓으세요. 네. 마음 편안하죠? 놓으세요. 네, 좀 속 시원하게. 마음을 놓으셔. 더 이상 이제 뭐 전보를 안 다녀도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요. 하나 잘 보고 마세요. 키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시 씨,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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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등장은 강미정 지원자. 어렸을 때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뭐 인력의 도움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파도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는데 이제 파도가 저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 5톤 트럭에 치였었는데 땅이 팍 부딪혔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혹시나 이게 누군가 받쳐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두 번의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조금 이제 남들과 다르게 뭐 사람을 보면 좀 뭔가 떠오르는 게 있다라던가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저도 몸이 똑같이 조금 아프다던가 그런 모습이. 것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 가중에 엄마 쪽에 아버지 쪽에 자살하신 분이 누구예요? 들어봤어요? 네, 부모님. 자살기에 수살기랑 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말하면 구멍이 센 거죠. 네. 혹시 직업을 가졌다면은 손재주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바리스타 이제 라떼아트 좀 잘해서 그걸로 좀.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오늘 여기 무슨 심정으로 나오셨나요? 혹시 신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건지 아니면 안 아프고 싶어서 아니면 감정의 기복이 이게 원인을 알고 싶은 건지 다 복합적으로 네. 자 우리 신의 가물이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조상의 바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어차피 지금 36부터 39은 잔잔한 풍파로 고비를 9수까지 넘겨야 되는 게 현재 본인의 사주예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의 수양을 하시고 네. 상담 치료, 네. 의학적인 치료가 좀 더 필요하고 네. 가물은 39이 지나서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럼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 보고 느끼는 거라던가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타고난 직관력인데요. 남들보다 예감이 남다르고 뭐 직감이 남다르다고 해서 이제 다 무당이고 신병이 아닙니다. 그게 거기에 그냥 너무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잘 잡으세요. 꿈에도 의미 두지 마시고 남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거는 이제 타고난 기운이 이제 그리고 뭐 자꾸 말 따뜻하게 벌리지 말고. 해주고 네? 성품이 온화한 면이 있어서 잘 들어주시잖아. 네, 그럼 네.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 모두 신병이 아니라는 불통 판정. 결혼 생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차 테스트 마지막 신태련 지원자. 제가 한 20년 전부터 그 전에 얘기는 뭐 가인 누름이든가 꿈이든가 그런 건 이제 자작고 아가씨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한 99년도에 나왔는데 한 2000년도 때부터 이제 가끔씩 뭐 내가 유일이지 하는 순간에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 그때 한번 이제 갑자기 TV보다 갑자기 그냥 쓰러지는데 숨이 끊겨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깨어났어요 그때. 근데 그때 깨어났을 때 병원에 갔을 때는 아무 이상 없고.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여기 나오신 게 본인이 신인지 아닌지 그거를 증명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신이라면 이길 가실 거예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엄마가 옛날에
제가 늦둥인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거기 쌀점인지 뭔지는 몰랐고 하여간 어렸을 때 이렇게 상에다 쌀로 해가지고 숟가락 세우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엄마가. 그 중국에서 했어요? 예. 수술을 해서 가서. 아버지는 어디다 뿌렸어요? 아버지는 어디다 뿌렸어요? 아버지하고 엄마는 지금 중국에 있는 명산이라고 있어요. 천산이라고. 거기에 이제 오빠가 자리 봐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뿌린 거죠. 뿌렸어요? 예예. 예. 명산에다가? 예예.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그런데다가 내가 왜 아까 물어봤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화장을 해서 뿌렸는데 장소가 같단 말이야. 그건 진장과 날장을 합친 거나 같은 결과야. 산탈로 말하자면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래서 더 심해질 수가 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1년에 한 번씩 왔다면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자주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여기는 여기 이 선생님처럼 조상령이에요. 그래서 조상의 고를 좀 풀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신부들. 마지막 신태련 지원자 불통 판정. 화가 나요.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다는 10명의 지원자들. 자신이 신이 선택한 사람인지 혹은 또 다른 존재들의 괴롭힘인지 망상인지. 마스터들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스터들의 날카로운 테스트를 거쳐 선발된 6명의 통과자들. 다음 주 1차 테스트를 통해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거쳐야 할 또 다른 테스트들. 신이 선택한 자로서 신의 능력을 증명하게 될 지원자들. 제발 도와주세요. 최고의 영검을 인정받으며 새롭게 태어날 마스터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누군가의 운명을 읽고 안내하는 운명의 결정자 영매사. 그 갈림길에선 이들에게 명확한 길을 안내할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지금 나의 고통이 신의 선택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지금 이 순간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선발된 최후의 한 분에게는 무료 신풋의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매사들과 함께하는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고민의 기로에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